이렇게 습하고 햇빛 없는데 이 꽃은 어쩜 이렇게 예쁠까요? 정말 예쁘죠? 색감도 예쁘고 모양도 예쁘고 요 속은도 예뻐요. 노란 술이 핀지 오래됐는데도 너무 예쁨을 자랑하는 저희 집 목베고니아예요. 저희 집 목베고니아가 부자입니다. 아유, 맨첫 인사도 없이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이렇게 비가 계속적으로 오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잘 지내시는지. 저도 며칠 바쁘고 또 마음의 여유도 없고 해서 이렇게 저렇게 시간이 그냥 이렇게 흘러버렸네요. 벌써 7월 중순이 지나가고 있습니다. 얘 보다가 너무 예뻐서 처음에 이렇게 시작해요. 어떻게 하트로 시작해서 번긋하게 버려지면서 너무 예쁘답니다. 기운도 씻고 또잘 자라주고 꽃도 잘 보여주고 그래서 저희 집 목베고니아 부자 나눔도 부자입니다. 여름 아이들 키우니까 뭐 습한 거 걱정도 안 되고 뭐 과습 걱정도 안 되고 얘는 과습으로 보내본 적도 없고 뭐 병이 나서 너무 잘 자라서 탈이지 병이 나서 보낸 적도 없고요. 나눔으로 보낸 적은 여러 번 있습니다. 작은 산모기들도 이렇게 꽃들 달고 새순도 달아주고 너무너무 예쁩니다. 정말 기나긴 장마 중에도 잘 지내고 있는 우리 벌레잡이 제비꽃이에요. 이꼬지들도 여리여리한 이꼬지들도 많이 자랐죠. 이런 아이들로 정말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. 정말 2차 이꼬지로 이렇게 올려놨는데 또 여기 보이죠? 두 번째 또 이게 몇개 떼서 나눴는데 새순이 속 나오고 있습니다. 날씨가 점점 우리나라 날씨가 정말 아열대 지방으로 지방 날씨로 변해간다 하는 것이 실감날 정도로 비도 많이 오고 습하고 또 햇빛은 부족하고 그 와중에도 우리 일전에 제가 콩나 잘라서 이 러블리 로즈랑 러블리 로즈래요. 러브 체인. 삽목해 놨던 거 지금 저 거리 자리 다 잡았어요. 또 다른 화분에 심어서 또 나눔도 드리고 했었는데요. 정말 종목을 바꾸든지 해야지 이거. 정말 기후가 장난이 아닙니다. 요 호야 꺾인 거 심어 놨는데 다육이 화분에서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. 여기 안에 있는 아이들 저 바깥으로 꺼내서 제가 비를 맞추고 있는데요. 여름에 물 주면 안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은 없습니다. 저에게는. 그래도 특별히 뭐 와르르르 우르르르 가는 그런 일들은 없으니까요. 결국은 흙이고 결국은 통풍이고 다육이든 재란이든 그런 것 같아요. 빨간 아이들도 특히 여름에 약하다고 하는데 뭐 이런 와중에서도 별일 없이 지내고 있으니까 잘 지켜내고 있죠. 이 레드 판도라를 제가 창틀 위에 올려놨다가 흙이 너무 말라가지고 바람이 불면서 얘들이 또 몸집이 크잖아요. 바닥으로 떨어져 가지고 목이 부러져 가지고 제가 이렇게 테이크아웃 컵에다가 이렇게 삽목을 해 놨습니다. 여름 삽목은 조금 물러지기도 쉽지만 제가 연한 락스 탄물을 여기 뿌리 쪽에 살짝이 뿌려줬습니다. 아무래도 살균하는 의미로서 제가 그렇게 뿌려줬는데요. 나중에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큰 몸체 그대로 꽂아놨습니다. 보통 자르고 자르고 하는데요. 저는 그냥 꽂아놨습니다. 대부분 잘 지내고 있고요. 저희 다육이들 또 여기 창 안에 금들 잘 지내고 있습니다. 별탈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. 그죠? 이렇게 잘 지내는 데는 흙과 지금은 햇빛은 기대할 수 없잖아요. 통풍 지금은 그걸 열심히 지켜야 될것 같습니다. 이흙 보세요. 얼마나 뽀송뽀송한가요? 이 와중에 꽃을 이렇게 피워주고요.
기특하죠. 이런 환경에서도 잘 지내주고 또 흙이 뽀송뽀송합니다. 이 뽀송뽀송한 것이 그리운 장마철이. 뭐 폭풍 성장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습한 여름에는 애들이 잘 견뎌주고 좀 날씨 좋아질 때까지 견뎌주는 게 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라늄이든 이런 다육이든 간에 흙을 굉장히 잘 써야 될 것 같습니다. 저희 집 꽃 한번 볼까요? 제라늄들 소소하게 키우고 있는 제라늄들 잘 지내고 있습니다. 대체적으로 요 아이 시리 루나라는 아이인데요. 꽃볼이 제법 풍성합니다. 그러죠? 예쁘죠? 이렇게 포인트 색감도 나타내면서 예쁘게 꽃 피워줬습니다. 요 아이도 입장이 약간 노릇노릇하죠. 이 아이는 골든 애니버셜이라는 제라늄이기 때문에 입 자체가 살짝 궁 다른 아이들보다 약간 노릇한 색감이 더 진하게 노랗게 겨울 햇빛 많이 받으면 그렇게 변하는 아이인데요. 꽃도 엄청 예쁘게 피워준답니다. 그죠? 여름에 이 정도 꽃이면 아주 뭐 기특합니다. 그리고 제가 이 꽃 물 때부터 이쁘다고 칭찬해줬던 베론트라는 제라늄이에요. 이 아이도 굉장히 꽃을 장미꽃 모양 같아요. 하나하나 보면 첫 꽃인데 이렇게 예쁘게 오래오래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. 입장도 건강하게 잘 견뎌주고 있죠. 꽃이 좋아하는 장미 한 송이라니까요. 하나하나를 보면 또 여러분들 지금도 흙을 보시면 굉장히 포실포실해요. 다져지지 않았다는 거죠. 흙이 이렇게 키우다 보면 이 흙이 다져지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. 그러면 통풍이 안 되겠죠. 통풍이 안 되면 애들이 뿌리가 섞기 쉽고 그러면서 이제 고사돼서 죽는 경우가 많은데요. 무엇보다도 흙과 통풍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. 요 삽목이 좀 보세요. 삽목이 요 아이는 꽃을 보면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. 미스 로즈입니다. 부산으로 보낸 미스 로즈도 또 멀리 보낸 아이들 다 꽃이 핀다고 지금 소식을 들었는데요. 꽃이 정말 예쁜 아이입니다. 로얄 캔디 플라워라는 아이예요. 리갈 제라늄인데요. 이 리갈 제라늄 종류들이 입장도 빳빳하고 잘 견뎌주는 것 같아요. 일반 제라늄, 유럽 제라늄들보다 잘 지내주고요. 비나라는 아이도 꽃을 은은하니 보여주고 잘 견뎌주고 있습니다. 이렇게 견디는 데는 무엇보다도 흙이 중요합니다. 스완랜드 핑크 제 제라늄인데요. 이 아이 제법 대품입니다. 꽃을 이렇게 소소하게 올려주고 있는데요. 입장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죠. 이거 보세요. 아래에 겨순인데요. 겨순이 두 개가 가지런히 올라왔습니다. 지금부터 키우면 가을 되면 아마 삽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목대도 굵죠. 요 제니 삽목이도 제가 여기 페트병 잘라서 이 속에다 이중 화분 형식으로 이렇게 올려놨더니 꽃을 피워주고요. 건강하게 여름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 다로농부님께서 보내주셔서 제가 제 사랑 많이 주면서 키우고 있는 라임 제라늄 구문초예요. 향기 정말 여기 근처만 와도 향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. 얘도 제가 풀분에 심어서 창틀 위에 올려놨다가 바람 불어서 바닥으로 떨어져서 바닥이 창틀이 거의 제 한쪽 창틀이 거의 제 가슴 높이 위에까지 올라오거든요. 거기서 떨어져서 요 순들이 거의 박살이 나고 다시 키우기 시작한 순들이 이렇게 예쁘게 싱싱하게 지금 비를 다 맞췄거든요. 이 토분에다가 제가 심어가지고 오는 비 다 맞히고 새 순들을 이렇게 키워냈는데요. 너무너무 예쁩니다. 싱그럽고 이런 아이들을 키워보는 것도 경험상으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물도 좋아하고 또 햇빛도 더더구나 좋아하고 얘는 방그늘에서는 웃자라서 안 되거든요. 지금 거의 창틀 밖에서 지내면서도 이렇게 순이
쑥쑥 자랐어요. 그만큼 햇빛이 부족하다는 얘기랍니다. 제가 키우는 아이들은 지금 거의 꽃들을 거의 물고 있고요. 대부분 건강하게 잘 지내주고 있습니다. 블루밍 투투라는 아이도 제가 비를 흠뻑 맞췄어요. 이 아이는 더 푸르푸르라는 아이인데요. 꽃이 참 사랑스러워요. 색감도 어쩜 이렇게 예쁜지요. 이렇게 몇 개를 보냈습니다. 몇 개가 떠났습니다. 하시는 분 얘기들 많이 들었는데요. 그 모든 것은 흙과 이 여름철에 컨디션 안 좋은 애들 몇 개 뭐 한두 개 가는 것은 뭐 그것은 같다고 볼 수가 없고요. 단체로 이렇게 떠났다 하는 이유로서는 모두가 이 흙과 통풍인 것 같습니다. 저는 거의 뭐 보내지 않았거든요. 그래서 다들 이렇게 꽃도 피워주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흙에 너무 그 상초 성분을 높여서 애들이 쑥쑥 자라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건강하고 단단하게 커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흙을 만들면 아이들 보내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정말 베란다에서 키우신다면 창문은 있는 대로 개방할 수 있는 만큼은 열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우리 집 빨래 건조대에 지금 이렇게 제라늄들이 주렁주렁 걸려 있습니다. 잎이 건강해 보이죠? 싹스름도 지금 잘 지내주고 있고요. 여기 보세요. 꽃에 또 올라오는 거 보세요. 아이 이름은 뭘까요? 바바라 하인츠입니다. 진짜 건강하게 입장도 건강한 편입니다. 여름 아이 치고요. 이렇게 잘 지내게 된 것은 보이시죠? 지금 흙도 뽀송뽀송해요. 제가 물을 준다니까요. 이 돌아가면서 이 창틀에 내놓고 이렇게 비를 맞추고 있어요. 창가에도 보이죠? 이렇게 창 밖에 내놓고 비를 맞추고 있습니다. 돌아가면서 요 다육이들도 실내에 있던 아이들 이렇게 비 맞추려고 창틀 밖으로 이렇게 내놨습니다. 야생마리아, 골든벨. 진짜 골든벨 오랜만에 얼굴 봐주고요. 물 좀, 빗물 좀 맞춰주라고 내놨습니다. 요 아이도 오랜만에 얼굴 보고 빗물 맞추고 하네요. 그리고 반면에 요 철화 종류들은 조금 여름에 약한 것 같아서 며칠을 비를 맞추다가 창 안쪽으로 그래도 비가 많이 오면 여기 비가 들이치는 자리예요. 그래도 통풍이 잘 되니까 이 아이들이 문제없이 잘 지내주고 있습니다. 요 아이도 쑥쑥 크지 않아요. 피그 말리온이라는 구독자님 선물인데요. 또 예쁘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. 장미 모양이죠. 요 분은 현이 분이에요. 현이님이 저에게 선물해 주셨던 분인데요. 이렇게 아이들이 무사히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. 밖에 초록바다로 초록바다예요. 정말 초록바다. 그래도 이거 보세요. 이 아이는 곰마리아 금인데요. 제가 커팅해서 살린 아이예요. 너무 말라 보여서 제가 비 맞추려고 이렇게 창틀 위에 올려놨습니다. 이건 호피예요. 보니까 안됐는데 날개를 폈습니다. 이렇게 초록초록해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. 이렇게 꽃도 피워주고요. 아이고, 그 비를 담았고 실을 맺고 있는 것 같아요. 요 햇빛 나고 하면 얼마나 예쁘게 꽃을 피워주는데 그 와중에도 꽃을 피워주고 있어요. 또 비가 내립니다. 에스메랄다, 당인금 치마를 입고 있어도 이렇게 건강하게 지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. 또 시래기 위에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그나마 견뎌주는 거 너무 고마운 생각이 드네요. 입장이 하나씩 무르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이렇게 견뎌주는 것만으로도 고맙네요. 장미 허브는 그 와중에도 더 건강해지고 있습니다. 외목대 볼도 커지고 있고요. 요 다육이도 마사 성분을 높여서 물이 쭉쭉 잘 빠지게 해주면 이렇게 비를 다 맞아도
이렇게 초록이가 될망정 물러서 가지는 않거든요. 요 스텔라 좀 보시겠어요? 얼굴이 그냥 대빵만해졌습니다. 11cm 분이 그냥 넘치게 얼굴을 키우고 있습니다. 이렇게 오는 비 다 맞아도 이렇게 견뎌주고 있는 것은 흙과 그리대에 있기 때문에 또 통풍이 저는 덮개가 없잖아요. 우리 집 아이들은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. 이 방울복랑도 창틀 쪽으로 살짝 옮겨줬습니다. 아, 입장을 하나씩 떨어뜨리더라고요. 비를 너무 맞아가지고 비가 앵간히 와야지 말이죠. 여름 최강은 이 마디바입니다. 마디바 대품이거든요. 비를 맞으면서 이렇게 풀이 많이 사라졌지만 나중에 비가 멈추고 햇빛을 많이 받으면 풀이 굉장히 살아나는 효자 마디바입니다. 요 제라늄 흰꽃도 비를 며칠째 지금 맞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뚜꽃대 올려주고 있고요. 대충 이제 건강하게 그래도 이 정도 견뎌주면 고맙다 할 정도로 지나고 있습니다. 이 모든 것은 흙과 통풍입니다. 지금은 뭐 햇볕은 기대할 수가 없잖아요. 여러분들 흙 잘 쓰시고 통풍 최대한 통풍 시켜주셔요. 그 싹스러운 우리 외목대에서 드디어 꽃망울이 터지기 시작하네요. 근데 싹스러움은 정말 인기가 있는 아이예요. 과습에 주의해야 되거든요. 이 아이도 통풍 잘 되는 곳에 우리 싹스러운 외목대 예쁘죠? 이 다육이들은 7대 3 정도면 8대 2는 제가 그렇게 권하진 않고요. 7대 3, 마사 성분이 7, 나머지 뭐 다른 배합토들 3 정도로 하면 이렇게 비를 내리막고도 견딜 수 있는 그런 그 조건이 됩니다. 이 제라늄들도요, 일반 상토보다는 제라늄 전용 흙이나 아니면 산흙에다가 플라이트, 뭐 계피가루 이렇게 넉넉하게 배수에 중점을 두고 키우시면 절대 그냥 무더기로 보내는 일은 없을 겁니다. 저는 참고로 저는 제라늄 초보입니다. 그래도 이렇게 아이들이 견뎌주는 거 고맙고 제 짧은 경험이지만 여러분들과 공유하면서 여러분들 보내는 일 없이 잘 식물 키우면서 또 한꺼번에 많이 본 경험이 없어요. 저는 그런 아픈 경험 없이 잘 키워서 즐거움을 맛보는 그런 집사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장마철 끝이 있겠죠. 지나다 보면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. 우리 사람이 먼저입니다. 여러분들 건강 먼저 챙기시고 우리 식물들도 잘 키워나가시길 바랄게요.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